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 이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오스코텍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7.9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칩셋 미디어 편입이 됐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1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월 27일에 진입했던 파인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12,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파인테크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폴더블 관련주들이 괜찮았어요. 꽤 이런 시세들이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연말에 좀 IT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죠. 그중 하나가 좀 폴더블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제가 말씀드릴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 좀 폴더블 판매가 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이 145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작년에 영업이익 101억 원을 좀 기록을 했으니까 이미 3분기가 지금 작년 실적을 넘은 어떤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폴더블 폰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거의 이제 휴대폰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부품 어떤 것 뿐만 아니라 뭐 사출이라든지 다이캐스팅 쪽으로 좀 다양하게 핵심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G 폴드3부터 지금 S 펜이 좀 탑재될 때 거기서부터 좀 약간 좀 이러한 노하우들이 좀 계속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제품까지도 좀 생산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가를 지금 14,3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은 좀 목표가까지는 좀 홀딩해 보시는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CES 2022를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 점은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끌고 가고 있는 모멘텀이 CES 관련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는 전략,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수정 전략 저희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아, 일단 오늘은 반도체에 좀 말씀을 드려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초부터 계속해서 봐야 할 섹터는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업데이트된 뉴스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출과 관련된 뉴스가 좀 주말에 좀 나왔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좀 수출, 연간 수출액이 좀 6천억 달러가 좀 넘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964년에 첫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57년 만에 좀 6,000배가 지금 넘었다라고 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액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무역 순이 지금 9년 만에 8위에 좀 복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결국 반도체, 자동차 같은 국내 주력 이제 수출 품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28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에 좀 어느 정도 견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좀 올해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기업의 R&D라든지 뭐 시설 투자 관련해서 첫 번째로 뭐 일반 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성장 원천 기술 투자 이렇게 2단계로 좀 나눠서 좀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술 패권이라든지 공급망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제 백신 등 같은 이제 좀 주요 산업에 대해서 3단계 트랙이죠. 국가 전략 기술을 좀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기존 일반 투자라든지 신성장 이제 원천 기술 투자에 비해서 세제 인센티브도 상당히 강화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제 인센티브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좀 드라이브가 걸림에 따라서 특히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내용 좀 업데이트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성전자 시안, 중국 시안 공장에 관련돼서 좀 생산 차질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산업계는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좀 예측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빠르면 뭐 하반기 뭐 아니면 좀 2분기에 정도의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좀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시한의 봉쇄 조치를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생산 차질이 좀 분명히 예상이 되면서 관련된 어떤 가격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서 좀 각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좀 시각도 있다는 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섹터 한번 살펴보고 왔고요. 말씀처럼 뭐 사실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뉴스 업데이트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좀 월덱스라는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에 달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뭐 4분기를 포함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뭐 한 1,800억, 438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의 좀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2분기의 영업이익은 좀 살짝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장비라든지 기존 장비의 튜닝 작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때는 살짝 100억 원대를 낮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3분기 때 지금 영업이익이 112억으로 좀 100억 원대를 다시 복귀를 했고요. 4분기에는 약 한 120억 정도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신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내년의 매출 같은 경우는 한 올해 대비했을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32% 정도 지금 늘어난 2,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증설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사에 대한 어떤 수혜도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서플라이 체인의 좀 다변화에 대한 흐름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3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월덱스를 선택한 이유를 그럼 우리는 이제 내년도 증설에 대한 매출 기대감 여기로 한번 걸어보는 건가요? 네, 매출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약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는 기술 패권을 위한 어떤 전쟁으로 좀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올해 좀 계속 뉴스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어떤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월덱스 한번 선택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 모멘텀이네요. 내년도 증설에 대한 지금 실적 기대감 그리고 오히려 미중 갈등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챙겨보시고요. 목표가 3만 1,000원, 손절가 2만 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